강원도 특성상 또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음이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아이젠을 차고 가보려고 하거든요. 여기서 잠깐! 잠시 정비를 하고 올라가 볼까요? 이제 등산화에 덧 신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젠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안 미끄러지겠죠? 이거는 스패츠라는 건데요. 눈, 바람, 비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스패츠도 착용을 해볼게요. 밑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 조리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후크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우와! 진짜 하나도 안